자,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이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되는 바로 천연 다리산에서 만들어진 모재입니다.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이 모재에서 원석 하나하나 그거 않겠지만 여러분이 가까이서 보면 모자이크가 볼에다 물감을 비친 것도 아닌 원석 자체입니다. 전 대사 색깔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걸도 저렇게 명암까지 넣어서 모자이크 했다는 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한번 진짜 그런지 또 돌립니다. 자, 그 정면에 바라보는 저것이 바로 교황의 제단이다 해서 한풍대에서 가장 많은 순자 앞에 미사집단하죠. 바로 그것이 어디냐? 바로 성베드로 대성전이고 바로 교황의 그곳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세요. 그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나눈 이 세 개가 천지 창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류 창조. 따라서 보면 이 그림은 제가 여러분들 심도있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의 창조 장면 여기서도 성서의 이야기를 또 거슬러 갑니다. 혹시 오늘 이 아담의 손과 신의 손에 다른 내용이 있나요? 똑같아 있고 키도 있고 그 어떤 의미일까? 아담의 손과 비교하는 거하고 바꿔드리고 인간은 가약하며 인간의 불완전함 얼굴이 다 피곤한 얼굴이야. 또 하나는 손이 이게 붙어있느냐 떨어져 있다. 이게 붙어있었다면 기독교란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항상 이 나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과 신과 함께하는데 뭐가 붙어있냐. 그러면 떨어져 있다는 것은 기독교 사상의 표현입니다. 모든 사건이 일 때는 그냥 즉석에서 생각나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오래 예전서부터 종교가 온 때가 이르면 하나씩 하나씩 이룬다는 계획 속에 이룬다는 그런 예비된 하나님의 표현을 예비 하나님이다 라고 하죠. 그런 하나의 표현은 그런 그림책에 표현한 것이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담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외로움을 함께 나눌 대자 이유를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팔이 없는 여인의 몸입니다. 무릎 쪽에 두 가슴과 잘록한 허리와 두 다리. 맞다. 보이죠? 머리와 근데 아담과의 교감을 나누지만 왼팔은 등 뒤에 있는 한 여인을 감싸고 있다. 그 감싸고 있는 여인이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아담을 바라보고 있다. 상상했습니까? 네. 바로서 어디서 에덴을 인생 살게 하죠? 그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이브가 그걸 따고 또 먹은 아담을 먹음으로써 먼지를 짓습니다. 먼지의 대가라는 것은 아담에는 뭐예요? 노동의 대가. 이브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천지창조서부터 노아의 방주일까지 아홉 개의 그림의 주제를 담은 바로 그림이 미켈란젤로 4년 5개월 동안 그렸다라는 천지창조. 좌우측의 이 인물들은 구약 성서라는 선지자와 예언자들 그리고 구약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게 대한 사건들을 인물 중심에서 표현된 세 분야의 천국, 예수와 마리아 같은 이 성인들이 천국, 그 다음에 연옥, 그리고 예수와 마리아 중심으로 틀에 좌우로 그림이 대칭되는데 왼쪽은 지상과 지옥의 표현입니다. 자, 이 천사의 무리를 보세요. 밤을 나왔을 때 왼쪽 천사들은 나팔을 지상에 대고 돌고 있죠. 지금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상세히 기록되었듯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어떻다고 해서 천상에서 제자의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입니다. 되게 쉬워요. 예수님도 참고 알아요. 근데 한 천사는 목줄에서 두 명의 인간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쓰는데 이 두 명의 인간은 주위에 어느 사람적인 편에 의해서 주인한테 피부가 검다. 당시 중세, 고대 중세의 후인이라면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노예 중에 노예였죠. 인간으로서 지금도 가지고 있던 비참한 계급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계급이라 할지라도 천국은 어느 누가 할 수 똑같은 올라가죠. 통일로 인간 평등 사상에 공기 때문에 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또 성인이 우리 가장 대표적인 성인이 있죠. 최고의 성인, 열두 사도의 가장 수제자 바로 베드로 성인이죠. 베드로 성인은 예수로부터 두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 두 번째는 반석의 크고 아름다운 나의 교회를 지켰느라. 두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열쇠를 예수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이 베드로 어디 가서 여러분이 조각을 보든 그림을 보든 무엇을 보든 손에 열쇠를 주고 있다. 그럼 백이면 백, 전 성 베드로다. 어디 있어? 열쇠는 성 베드로의 모습. 이런 성인들의 모습을 표현인데 또 한 성인 수혈 파트나이 성인은 바르돌로메오 성인이라서 이 성인이 순교 당시에는 자기 살가죽을 베끼는 상황을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이 표현하는 것이 살가죽을 베꼈던 칼과 살가죽을 들고 있는 성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살가죽의 얼굴과 성인의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다. 이 얼굴은 어떤 누구의 얼굴이냐? 바로 이 그림이었던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내심들이 고통적인 모습을 진짜 털어놓지 못하고 엄청 힘들었던 그가 그 그림 속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결국 편한 얼굴이 아니죠. 이제 뭐 내림을 당하고 있는데 지옥의 제사장이 흉측한 지옥에 대해 표시가 내릴 때 인간은 두려움이 차이는 모습. 지옥의 차이는 뒤에 대고 있어요. 지옥에 떨어진 너희들이 죗값을 받아서 회개하는 자. 계속 주시하는 모습에 대해서 대조적인 표현이죠. 지옥의 책은 이쪽을 왜 크고 왜 작겠어요? 인간은 웬 원죄 이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에 그만큼 천국까지가 어렵다라는 의미겠죠. 영달을 두고 싶다 보니까 천국은 얼마 안 돼요. 책이 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옥은 적어도 적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이 두꺼워지고 커진 하나의 대조적인 편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의 편인데 자,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 그렸던 원래 그가 그림을 모두 완성했던 당시와 그 이후에 뭔가 변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히고 부끄러움을 다 가려놨습니다. 그것은 미켈란젤로 죽은 후에 그의 제자가 교황으로서 명을 받고 덫을 한 거예요. 미켈란젤로 그렸던 당시에는 어느도 예수와 마리아조차도 다 나체로 그렸다. 근데 왜 덫을 했겠어요? 당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나 성당 가면은 설교하시는 이로 교황님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내심 화가 났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를 그렇게 난처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서 교황님한테 일린 그 신부님이죠. 그 신부님이 너무나도 좀 미웠던지 뭔가 복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지금 권력자와 일개의 화가가 싸워봐야 말 한마디면 목 날라가는 건 시간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서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지옥. 지옥에서 가장 구석에 큰 그림 있죠? 당나귀 길을 하고 있는 지옥의 대제사장 위노주의 모습 속에 얼굴을 같이 누구의 얼굴? 신부님. 그것도 성이 들끓였어요.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뱀을 돌돌 말아가지고 어지럽히고 있어요. 어지럽고 있어. 꽃처럼 그렇게. 꽃처럼. 어디서 많이 보던 건가요? 아주, 여러분, 이 신부님이 여기다 그려놓고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진짜 창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그려놓고 미켈란젤로 잠깐 돌아가려고했습니다. 자,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신부님이,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성이 정면을 봤을 때 이 양쪽에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좌우측에. 근데 여러분은 바깥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이 밑에 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면 이 사진 너무나 사실적으로 되어놨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우연 반대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다가 보게 되죠. 어디서 많이 벗고 왔는지 보냅니다.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필이면 당신이 지옥이다. 당신이 최소한 이 지상에는 여러 개만 있어도 이 밑이라는 대로 당장 물러다 당신을 천국에 올려주라고 내가 명을 내리겠는데 미안합니다. 이 지옥인데 당장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구원하십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의전 담당 비완조지 차장의 신부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일화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꺾지 않았다. 굽히지 않았다. 그게 뭐겠어요? 바로 르네상스 예술의 기본 정신입니다. 자기 중심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거. 자, 근데 이 그림은 교황님이 이 막 어땠다. 드라이.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들을 죽었을 파는 어머니,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싸움 하는 어머니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예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폴 맥. 아까 반증할 수 있는 천장을 바라보시고 카메라 한 게 뭐냐면 바로 한 거예요. 저분한테도 예쁜 말을 하는 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베두에게 두 가지 아픔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천국의 열쇠. 그래서 어디에 가도 베두는 열쇠를 주게 되겠죠. 과연 그럼 열쇠는